자, 세 번째 썰 한번 가, 아, 네, 세 번째 썰 아니죠.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도 요 패트 폭력 시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남욕이에요, 남욕. 우리나라가 진짜 뒷담화 공화국이에요, 뒷담화 공화국.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기서 살면서 단한번 뒷담화를 안 해봤다.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없을 거예요. 아,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해봤는데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안 한다고 다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것,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알고, 저를 뭐 욕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헐뜯어가지 같이 욕하진 않습니다. 뭐제 방송에 항상 그러 오잖아요. 그 왔으면 왔어? 그래 잘 가. 왔어? 잘 가. 왔어? 잘 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기 흥분해서 문제지. 저는 괜찮거든요. 그런 사람이 와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 욕, 뭐 어그로도 와가지고 내한테 욕, 내한테 욕을 받는다고 해서 같이 욕해버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자, 첫 번째. 남이 날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욕을 응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놈. 뭐 방송하다 보면 어그로 들을 수 있고, 살다 보면 날 싫어하는 사람,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말투나 내가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 꼭 있어요, 여러분. 이건 꼭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 어느 모임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100점이 될수 없다. 나 모든 사람들한테 절대 악운이 될수 없다. 적군은 반드시 존재한다. 어떤 이유이건 간에. 이거는 저도 나름 사회생활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얻게 된 결론입니다. 제 경험상 얘기하자면,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라고 얘기할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진짜 제가 예식장 뷔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시절에, 그 사람하고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한이 있는 게 아닌데, 저를 보면서 막 약간 기분 나쁘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약간 터스 비슷하게. 나도 같이 욕받을까 했는데, 안 했어요. 왜안 하냐면, 그 사람 욕했다고 같이 욕하면, 나도 저랑 저 사람 똑같은 놈 되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직장 옮겨도, 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든지 다 있어요. 이거는 뭐, 대한민국 종태인 것 같아. 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뭐 공기업, 공무원, 이거 다 있어요, 여러분. 경찰 소방인 것만 해. 그러면 날 욕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날 욕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든 다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특히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나에 대해 욕을 하고 뭐 나에 대해 나쁜 마음을 푸는 사람들 쉽게 봅니다. 쉽게 봐요. 그런데 그냥 별신경 안 써요. 별신경 안 씁니다. 왜냐? 그 사람이 나 욕해, 먼저 욕했다고 해서 나 똑같이 욕을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똑같은 억울한, 똑같은 동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그렇게 욕을 응수했다고 좋은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거든. 예전에 방송 초창기 때. 나한테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을 박았어요. 좀더 심한 욕을. 그렇게 하니까 내 이미지가 완전 안 좋아졌어요.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수 없는데, 제가 아프리카 때 정말 좀 심했습니다. 뭐, 아프리카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지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런 이유가 있었냐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박잖아? 그럼 난그 사람 욕을 한 마디 하잖아? 세 마디, 네 마디씩 했어요. 네, 석준이 먹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기존에 날 봤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 실망입니다. 정말 실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뭐가 실망이에요? 욕한 사람은 그냥 욕을 응수하는 건데, 욕한 사람한테 욕으로 보답하는 게 뭐가 실망입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욕받는다고 해서 다시 안 들어올까요?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매번 뭐 10번, 20번 들을 때마다 계속 저렇게 쌍욕 박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 그 얘기 듣는 순간, 아, 내가 저기 낚였구나. 아, 내가 낚였구나.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는 먹으러 와더라도 그냥, 아, 잘 가세요. 왔어? 그래,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뭐제 방송에 오거나 뭐 들어오잖아요. 그럼 싸우지 마세요. 예, 싸우지 마. 그냥 안 보면 돼. 왜냐? 저런 사람들은 어딜 가더라도 다 있어요. 어딜 가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욕뿐만 아니라, 싸움도 마찬가지, 싸움도. 여러분, 길 가다가, 뭐, 어깃방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잖아요? 그럼 싸움 돼요.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잘못하고, 누가 뭐 잘못했네,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쌍방이 돼요, 여러분. 쌍방. 폭행은 쌍방이에요, 쌍방. 저 사람이 먼저 주문했다는데, 나도 주문 날려버리면 쌍방이 됩니다. 거기에서 상처를 더 많이 준 사람이 합의금 더 많이 물리게 돼요. 둘다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홧 김에 얘가 때려서 때렸다. 누가 이해해 줍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날 때려서 나도 똑같이 때렸습니다. 그럼 이거 봐줄 것 같아요? 누가 이해해 줄것 같아? 아니야. 똑같은 양아치가 되는 거야. 똑같은 양아치에다가 똑같이 참을성 없고 똑같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혹시나 날 욕한다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둬요. 욕을 응수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 욕한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 없습니다. 남 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한다 한들 뭐 달라지는 게 있으면 계속 미워 뭐 욕하고 하겠지만 뭐 1년 365일 욕하고 한다고 뭐그 사람 뭐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뭐 변화 있나요? 발전되는 게 있어요? 단 1도 없어요. 0.1도 없어.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욕하는 상대방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나도 달라지는 거 없고, 그 사람도 달라지는 게 없고, 나도 도움되는 거 없고, 그 사람도 도움되는 게 없어. 둘다 도움되는 게 없어.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 무의미하는 거 계속 하는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보면, 인생 같이 살다 보면,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선수나 이런 거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잖아. 뭐, TV 같은 거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가 보면 막 스포츠 선수 이런 거뭐 못하면 욕 진짜 심하게 박잖아. 아, 난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욕한다고 그 선수가 갑자기 잘해져요? 그리고 욕하고 하면 그 선수가 갑자기 잘해져? 못하는 선수가? 더 슬럼프 빠진다고 더 늪에 빠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막 우리 뭐 어디 국가대항전이 뭐 하면 막그뭐 못했다 하면 막그 선수 막 진짜 하루 왼종일 진짜 경기 끝날 때까지 진짜 완전히 재기불능을 만들어버리잖아. 그 욕한다고 다음에 또 잘합니까? 그 욕받고 각성해가지고 잘하나요? 그런 적 있나요? 애시당초? 없잖아요. 욕 듣고 오히려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슬럼프 생겨가지고 못한다거나 아니 재기량 못 발휘하거나 그런 건 있었지. 뭐 정말 심한 게 이제 좀 용납할 수 없는 거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있으면 욕하면 돼요. 그런 게 있으면.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욕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 자신도 안 달라지고 그 사람도 안 달라져.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 욕한다더라도 신경 안쓸 필요 없고 굳이 내가 나 누굴 욕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기는 게 제일 최고예요. 살아보니까 둔감하게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가는 거. 자, 수강생님한테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수강생님 누가 날뭘 안다 하더라도 뭐그 사람의 행동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욕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갑다. 왜냐?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이유도 없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날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면 돼.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돼요. 인정이 안 돼서 문제지. 왜냐? 우리는 수많은 인구들이 굉장히 가지각색이었던 사연과, 가지각색의 외모와 가지각색의 생각들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불협화음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그거예요. 남 욕하면 본인 이미지만 나빠져요. 본인 이미지만. 남 욕하고 하면서 이렇게 뭐 뒷담화하고 하잖아요. 본인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여러분 남 욕하는 사람 좋습니까? 툭 까놓고 얘기할게요. 남 욕하고 습관적으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좋아요? 싫잖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지 아십니까? 남 욕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어떤 생각 가지지 아세요? 이말 들으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없을 때내 욕도 하겠구나. 그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없으면 내 욕도 서슴지 않게 할 사람이에요. 남욕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애초에 아군 따위가 없습니다. 내 편이 없어요. 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 당장 옆에 있던 사람도 자리를 비우면 언제든지 뒷담화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남욕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지가 나빠질 때도 나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사 생활, 단체 생활 해본 사람들 아시겠지만 남욕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냥 뭐 불만 가진 사람들, 보통 보면 남욕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 실력이 있는 게 실력 지불 없고 일도 성실하게 안 하고 사람들한테 평판 안 좋고 사고 많이 쳤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일도 잘하고 성과도 좋고 성실하고 싹싹하고 하는 사람 중에 남욕하는 사람 못 봤어요. 보면 인생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베베 꼬였고 불만 많고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없고 짬만 찾고 대우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남욕을 많이 해요. 진짜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랬어.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진짜로. 그러니까 남 욕하면 원래 내가 못하잖아요. 남 욕을 습관적으로 하면 원래 나빠지면 이미 더 나빠지고, 나중에 나랑 같이 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랑. 나랑 얘기도 안할 거예요. 술 먹고 얘기도 안 하고, 나랑 어떤 뭐 친분도 안 쌓으려고 해요. 왜냐? 저 사람하고 친분 쌓는 순간, 저 사람한테 속 얘기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한테 내 얘기를 정말 쉽게 하고 날 대해서 굉장히 욕할 거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까? 못 친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거 네 번째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 이거. 남 욕한 만큼 그게 언젠가 나에게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비밀이 없어. 말조심해야 돼. 요즘엔 진짜 말조심해야 돼.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얼마나 녹음하기 싫어요. 녹음 놓치기 얼마나 쉽습니까? 요 스마트폰 기부 기능이 녹음이잖아. 주머니에 손 넣어놓고 그냥 빨간색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 여러분 뭐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도 남욕했다가 뒷담화 깠다가 이거 녹음돼가지고 그대로 돌아온 경우 많잖아요. 이미지 타격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일반인들은 왜 해당 사항이 없을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 스마트폰 가지고 녹음 녹취가 다 가능한데.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잘 다니는 회사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회사 생활 거지같이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상사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 부류에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녹음을 했어. 녹음해가지고 그 욕한 상사한테 갖다 줘버렸어. 그래서 나보고 오락해가지고 개쌍욕을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고개 들고 회사 다닐 수 있겠냐고. 이런 케이스 나본적 있거든요. 4번 케이스. 우리 일반인들이 더 조심해야 돼,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니까? 일반인들이 더 조심해야 돼, 여러분.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악플이나 나쁜 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 연예인들 보면 뭐 인터넷에 쓸데없이 뭐 남욕하고 비하했다가 그거 막 나중에 증거 나와가지고 뭐 프로그램 하차한다거나 이미지 완전 내려간 사람도 많잖아요. 이 평소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 우리가 막 브라운관에 TV를 안 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일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막 그런 별명 하잖아요. 막 철없을 때한 짓이다. 아무것도 모를 때한 짓이다. 그뭐 아무것도 몰라. 뭐 아무것도 모릅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마당에 무슨 뭐 아무것도 몰라. 신인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저질렀다고? 뭘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성인인데.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알면서 가는 거죠, 알면서.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잘 됐을 때,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그거 자체가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야.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인도 해당이 돼, 일반인들도. 일반인도 내가 뭐 어떤 회사에서 뭔가 뭐 진급을 한다거나 승진할 때, 뭐이 남욕한 거뭐 이런 것들이 이 내용들이 녹취가 돼가지고 회사의 어떤 인사나 윗사람한테 들어가게 해봐요. 그럼 뭐 승진이고 나발이고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남욕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미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할 세상이야. 팩트로 얘기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왜냐, 스마트폰이 그렇게 만들었어. 비밀이 없는 세상이잖아. 애초에 우리는 비밀이 없어. 보안을 유지하기 힘들어, 요즘 세상은. 지나가도 녹음, 녹취, 사진도 찍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지 스마트폰 들고 바로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잖아. 바로 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녹음도 녹음, 녹취 다 가능하잖아요. 그걸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바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연동 다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바로 몇초 사이에, 바로 몇초 사이에, 나의 천하의 개쌍놈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남욕하는 게. 그냥 나는, 그냥 좀,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한번 얘기했을 뿐인데, 이거 자체가 완전, 나한테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수 있는 거야.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거 보면, 에이, 나한테 해당이 안 되겠지. 에이, 나랑 상관없을 거야. 나는 한 번도 안 걸렸는데,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요즘 사회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덕지를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건덕지를. 저도 건덕지를 안 남기려고 부지하게 노력을 하거든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유튜브만 그런 게 아니라,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튜버나 뭐 유명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야. 일반 사람들도. 보통 보면, 유명한 사람도 해당 사항이 되고, 일반 사람도 해당이 안 되겠지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도 해당이 돼. 뭐 해당이 안 돼. 일반 사람도 평범한 사람들도 헛짓거리 잘못하면, 헛짓거리 잘못하면, 아예 그냥 박제가 되는데,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박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니까, 남욕하는 거. 요즘 사면 더 조심해야 돼, 여러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욕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세요. 넘겨요, 그냥. 그냥, 아, 원래 저런 사람도 있는갑다. 나의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든 다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넘기다 보면, 습관처럼 익숙해져요. 습관처럼. 이게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요책 제목이에요. 나중에 혹시 시간 나시면 읽어보세요. 저 오늘 책 빌려왔는데, 요 책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멘탈 잡는 책 중에. 여러분들, 저는 다른 책은 모르겠는데, 뭐 자기계발서보다 오히려 이런 심리 마인드에 관한 책은 저는 추천합니다. 이런 거는 요즘에 이런 게더 필요해요. 여러분들 막돈 많이 벌고 뭐 부자 되기 뭐 10억 모으기 뭐 주식으로 뭐 대박 부동산 이런 것보다 이런 뜬구름 잡는 책보다 오히려 멘탈 잡는 이런 힘든 시기에 멘탈 잡는 책이 오히려 낫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지금 남욕을 못해서 한다이란 말이야. 남욕 못해가지고 맨날 욕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든. 근데 어떻게 보면 굳이 욕할 필요도 없는 것들. 네, 맞아요, 맞아요, 이방원님. 검색해보면 나와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욕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 욕한단 말이야. 욕해도 달라질 게 없는 것들, 욕해도 나한테 남는 것도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막 일회비하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그것 때문에 뭐 고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인터넷에 글 싸질렀다가 고소 먹을 수 있거든요. 네이버로 하면 사이버 모욕죄로 200만 원 벌금 나옵니다. 그글 한번 적었다 200만 원 거금 내고 싶어요? 200만 원 거금 아닙니까, 여러분? 네이버에 댓글 악플 적었다가 고소비 먹어가지고 200만 원씩 돈낸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200만 원, 100만 원. 기본 100만 원부터 시작이야. 짧은 걸 하더라도. 내가 생각 없이 남욕하면서 뭐 이렇게 특정인 비하면서 올려놨던 그 댓글 하나가 나중에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사이버 모욕죄 그 벌금 한번 내버리면 공무원 생활 하기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여태까지 남욕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안 하는 걸로, 이제부터는 좀 자제하는 걸로, 자중하는 걸로.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 있는갑다,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갑다, 난 욕하려면 욕하세요, 난 신경 안쓸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랄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살다가 그냥
어떻게 살건 간에, 뭐,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특별하게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면,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 회사를 못 다니고 직장을 못 다닐 건 아니잖아요. 일을 못할건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세상을 살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